네, 벌써 힘들면 안 되지. 벌써 힘들면 안 돼. 나우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연진아. 나우 체육관에 온 걸 환영해 연진아. 첫 종목은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, 근데 뭐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할 때만 하는 건 아니잖아. 하체 운동할 때 해볼게 연진아. 그리고 나 요즘 다이어트를 시작했어 연진아.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아, 더글로리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패러디 좀 해봤습니다. 패러디할 거 끝까지 하면 좋은데, 예, 항마력이 딸리실까봐 뇌절 안 하고 그냥 딱 끊었습니다.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체 운동이고요. 저번에 등 운동 영상처럼 하체 운동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인가,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과 또 별개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, 이런 것들을 차근히 말씀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운동하시는데 또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. 지난 등 운동에서도 제가 데드리프트를 먼저 했었죠. 그렇게 이제 데드리프트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, 또 반대로 하체 운동을 할 때 데드리프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, 부위당 8에서 12세트 정도를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. 근데 이때 그 해당 부위를 등, 하체 막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단위 근육에 대해서 볼륨을 계산을 하시는 게 추천됩니다. 예를 들면 하체 운동을 한다 해도 대퇴사두근이 많이 참여하는 운동을 8세트, 햄스트링이 많이 참여하는 운동을 8세트, 이런 식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뭐 최대 16세트가 될 수도 있고, 둘 다 쓰이는 운동이 뭐 중첩이 된다면 뭐 한 10세트나 12세트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지금 이제 슬슬 볼륨을 높여가는 중입니다. 이제 감량을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, 동은이가. 그래서 10세트, 타겟 부위당 10세트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해보겠습니다. 자, 웜업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데드리프트 하실 때는 기립근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. 고관절이 일을 해야 되니까, 고관절이 일을 잘 했을 때는 기립근이 너무 쓰이는 느낌이 안 납니다. 그러면은 잘 셋업 된 상태에서 엉덩이랑 햄스트링 참여율이 높을 겁니다. 근데 당연히 무거운 무게를 매달고 있으니까 등 근육군들도 참여하겠죠? 데드리프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벨 훈련들은 체형에 따라서 운동 성격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.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 좀 나뉘어요. 보통은 팔이 짧고 허리가 기신 체형분들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좀 겪으실 수 있습니다. 아, 반대로 스쿼트 할 때는 종아리가 어떠냐, 허벅지가 어떠냐, 이런 비율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 저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운동이고요. 몇 년간의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, 처음에 많이 불편했던 동작이 지금은 이제 180까지는 이제 들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습니다.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요. 여러분들도 처음 수행을 해봤을 때 보통 알 수 있어요. 쉽다, 어렵다 이런 느낌이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, 데드리프트가 좀 어렵다고 처음부터 느끼신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데드리프트만 해서 개선시킬 수 없고, 데드리프트 자세에 도움이 될 만한 자세들과 운동들을 보조 운동으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고관절 굴곡근과 엉덩이, 즉 고관절의 움직임과 관련된 근육들을 먼저 깨워주고 단련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허리를 주도적으로 신전시키는 것을 주의해라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들어서 견갑을 모아주는 추가적인 동작을 할 필요가 없다. 지난번에 뭐 비효율적인 거지 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. 근데 하체 운동할 때는 정말 하면 안 되는 동작인 것 같습니다. 그냥 고관절만 접었다가 폈다 한다고 생각하십시오. 자, 데드리프트를 하체 운동할 때 이제 먼저 하면 이제 좋은 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이 후면사슬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깨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후면사슬 뿐만 아니라 이 웜업하는 과정에서 전신의 관절과 신경계를 활성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이 나름의 예열, 각성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. 다른 분들께도 그래서 그런 방식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다고 해서 기피하지 마시고, 데드리프트 잘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첫 종목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? 근데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다른 운동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지금 이 데드리프트를 먼저 하는 루틴의 경우에는 후면 사슬을 먼저 활성시켜줌과 동시에 전신의 신경계 그리고 관절에 예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앞다리 운동을 하면서 후면 사슬이 너무 피로해진 걸로 인한 운동 수행 능력 하락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메인 세트, 워밍업 제외하고 메인 세트는 정말 많이 할 경우는 3세트 정도까지만 수행하고 있어요. 어차피 등 운동할 때도 데드리프트를 종종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데드리프트가 5세트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자, 나의 작은 체육관에서 가보자. 영상 때문에 워밍업 좀 많이 생략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는 조금 더 많이 합니다.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저는 캐틀벨 스윙도 좀 많이 하고요. 계단을 오르기를 좀 몇 번 합니다. 그렇게 해두시는 게 저는 하체 운동할 때 좋은 워밍업이라고 생각해요. 다만 이제 힘을 너무 빼시면 안 됩니다. 운동의 방해 요소니까. 저희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허락된 편이 아니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느라 제대로 못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 머신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세장부터는 이제 좀 그래도 중량이 좀 나가는 편이에요.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길죠? 이거 꽂는 데가 길다. 그러면 이거 무겁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이거 옆에 보시면 짧아요. 꽂는 길이가 짧습니다. 이거 되게 무겁다는 뜻이야. 이 자체의 무게가. 몇 장 못 꽂는다는 뜻이죠. 처음 보는 머신인데 내가 중량을 좀 가늠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으차, 감량 중인데 그지존이라 그래요. 제가 나름 불러보는데 제가 85버에서 한 76, 75 이 구간이 제일 몸이 되게 그지 같아. 그래서 제가 이제 그지존이라고 불러봤는데 한 75, 76까지 내려가야 이제 조금 보기 좋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근육이 막 선명하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해요. 그래가지고 얼른 다시 다이어트 중이고 대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단 감량을 해서 한 76, 75까지 일단은 쭉 빼는 거예요 목표로. 으쌰! 으쌰! 으이! 어우, 힘들어. 좀만 벌릴게요. 10cm만 벌렸어. 저도 누가 이제 옆에서 보채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타협을 하고는 합니다. 아, 그 다음은 이제 런지입니다. 트리플 런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아람 선수 참고해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. 일반적으로 워킹 런지 하면 둥근 타겟을 많이 합니다. 이 앞쪽 디딤다리에 체중이 좀 실려서 둥근 고관절을 좀 많이 쓰게끔 의도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런지는 스플릿 스쿼트처럼 뒷디딤발의 앞다리 쿼드리셉을 늘려주듯이 하중이 실린 채로 이렇게 늘려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일어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저까지 트리플 런지를 해볼게요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알겠죠? 일어날 때도 하나 여기 체중이 조금 5대 5 정도 또는 4대 6 정도. 5대 5나 4대 6. 뭐 5대 5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둘, 셋. 아주 대퇴사도 대퇴 직근부터 관근 뭐 다
긴장이 잘 들어가고 늘어난 채로 반복을 짧은 구간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자극이 옵니다. 보폭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. 예, 요렇게. 아우. 에이, 왜 겨우 10kg밖에 안 되냐 하는데 트리플 런지예요. 이 밑에서 두 번, 세 번씩 반복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볍게 해도 힘듭니다. 아이고. 스플릿 스쿼트를 런지와 섞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리 사이에, 다리를 이 덤벨 사이에다가 놔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. 이렇게. 고관절은 뒤에 있는 다리, 고관절을 펴주세요. 네! 벌써 힘들면 안 되지. 벌써 힘들면 안 돼. 아, 예. 그 다음에 이제 레그 익스텐션 단일 관절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3세트를 진행할게요. 지금 이제 운동 시간이 꽤 돼가서 원래는 레그 컬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요거만 하고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. 또 그 다음 콘텐츠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네,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. 보시면 저는 이제 완전히 끝까지 무릎이 다 굴곡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구에 따라서는 최대 굴곡한 게 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이제 그런 머신은 좀 비추. 근데 만약에 그런 머신이다 하면 방법이 많이 굴곡시키지 않고 그냥 결국에는 신전에만 측정 맞추는 게 좋습니다. 뭐 어쩔 수 없죠. 이제 가동 범위가 무조건 더 큰 게 무조건적으로 더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가동 범위가 최대로 늘어난다 해도 머신에 따라서는 최대 신전됐을 때 저항이 많이 센 머신이 있고 근육이 신장이 됐을 때 저항이 더 센 머신도 있고 단축이 됐을 때 저항이 더 센 머신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어느 구간에 더 저항이 많이 걸리는 머신이냐 이거에 따라서 운동 성격이 또 바뀝니다.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달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겠죠.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지기는 어려울 거예요. 자, 아까는 발끝을 이렇게 당겨줬습니다. 지금은 이제 살짝 중립 내지는 조금 더 발을 발바닥 쪽으로 살짝 펴주고 하겠습니다. 할 수 있어! 아우! 예, 좋았어요. 3세트 이렇게 해봤습니다. 그러면 총 데드리프트 한 세트 했는데, 그거는 사실 뭐 운동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네요. 볼륨에 포함은 시키겠지만, 한 세트 해봤고, 앞다리만 따졌을 때, 핵스쿼트 4세트, 트리플 런지 3세트,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 3세트 이렇게 해서 앞다리 타겟 10세트를 이렇게 채워봤습니다. 뒷다리 타겟 할 때는, 이 데드리프트를 2세트, 3세트 늘려주고 둔근을 타겟팅하는 런지 그리고 레그 컬, 힙 스러스트 이런 운동을 해주면서 뒷다리 타겟 하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한 3일 텀으로 계속 해주시면은 3분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루틴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체 운동 비교적 시간은 되게 많이 걸렸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.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운동을 뭐 그렇게 강도 있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말만 많이 했네. 쉬면서. 똑바로 하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고독한 개집이었어요, 연진아.